fucking drunk. (김생민) 이혼 루머, 김생민 부인 유지희. MC 겸 방송인 김생민, 이혼 루머 이후. 그리고 김생민, 부인 유지희 결혼 생활이었던지 궁금하네요. 개그맨 김생민, 나이는 44살, 1973년 6월 2일. 김생민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김생민 프로필 1992년 KBS 특채 코미디언로 데뷔. 김생민 아내 유지희 직업은 원래 큐레이터였습니다. 결혼 전에 원래 큐레이터를 하다가 김생민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연예계에서 김생민이 짠돌이로 유명한데 김생민 부인 유지희의 결혼 생활은 오히려 재미있네요. 김생민 아내 유지희는 사람들이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다. 혹시나 알아보더라도 그냥 닮았다고 한다. 김생민 아내 유지희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있다가 동생의 친구와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남편을 봤음에도 동생에게 너희 형부가 김생민이면 우리 형부는 장동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직접 보고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김생민 아내 유지희는 그래서 연예인 남편을 뒀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김생민 부인 유지희는 그런데 하루는 신동엽 부부와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갔다. 그때 사람들이 신동엽 부부에게만 쏠리더라. 그걸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연예인이구나 싶었다. 확실히 유지희의 말처럼 김생민이 화려한 연예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리포터의 이미지가 강하죠. 아무튼 김생민이 연예계에서도 유명한 짠돌이인데 부인 유지희의 전공이 결혼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네요. 큐레이터 출신답게 유지희는 집안을 직접 꾸미는데 직접 그린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소파 역시 리폼을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김생민은 아내가 쿠션 같은 집 안에 작은 소품은 물론이고 소파 같은 가구까지 직접 만들었다. 유지희는 사실 천 하나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집안 꾸미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확실히 그 남편에 잘 맞는 아내인 것 같네요.